잡고 2022년 3월 9일 선거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에 관해서 우리가 외칠 것은 중앙선관위에도 외치고 대통령에도 외치고 정치권에도 외쳐서 정말 국민연맹으로 우리의 눈치를 보일 것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연설에 나와서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준비가 안 돼서 뭐 얘기를 잘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세력 그리고 가짜 세력들 그리고 가짜 지식인들 용기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우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케이.